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오늘 대구 경북 주제는 반유사파 또는 반나치에 관련된 것을 우리 공통 주제로 하신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을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전광훈 목사님께서 주사파를 반대하시는데 그 반대하는 것이 전광훈 목사님의 개인 소견인지 아니면 우리 헌법은 이 주사파를 어떻게 보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반나치라든지 반주사법의 문제 또 이 그와 같은 사상이 이 문재인 정권하에서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북한 헌법 3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 지침으로 삼는다. 현행 북한헌법 3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다. 많이 들어본 용어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 중에서 사람이 먼저다, 사람 중심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역량이 없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체 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 지침으로 삼는다. 그 말은 북한은요, 이 주체 사상을 자신의 통치 이념으로 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주체 사상을 지지하는 사람이 누가 됩니까? 바로 주사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사파를 우리 전광훈 목사님께서 목놓아 부르짖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목사님은 개인의 신념에 의해서 말씀하시지만 헌법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주체 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 지침으로 삼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 북한의 그 법적 지위가 뭐냐, 여러분 여러 견해가 많이 있겠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미 북한의 법적 지위를 판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두 가지 지위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통일을 향한 협력자의 지위가 하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려는 반국가단체이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판례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북한을 뭐라 그랬어요?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시키려 하는 반국가단체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북한은 반국가단체 주의를 갖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적대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나라를 적대하는 북한의 통치 이념을 우리가 헌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보안법은요, 반국가단체의 지위를 찬양하거나 고무하거나 동조하면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자체가 다른 쪽으로 흘러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현재 존재하지만 발동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체사상, 즉 주사파는요, 전광훈 목사님의 개인의 소신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분명히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북한 헌법 3조를 말씀드렸죠. 주체사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체사상은 북한의 통치 이념이다, 이 뜻입니다. 북한이 삼고 있는 최고의 통치 이념을 그와 적대관계에 있는 남한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 말이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이를 과거 비서실장이었을 때 국회에서 물어봤습니다. 주사파이냐 주체사상을 포기했느냐 물어봤을 경우에 본인이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체사상 포기했느냐, 왜냐하면 주체사상을 지지하면요 현행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 어긋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서 조용하게 그러한 일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공산주의는요, 하나님을 적대하는 유물론의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사상은 적이 두 사람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을 적대 세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기독교를
적대 세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사상들은 자신의 적인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적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헌법적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하나 부과해서 말씀드릴 것은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을요, 헌법은 국민이라는 용어 하나만 씁니다. 하나만 씁니다. 그런데 북한헌법은 우리의 국민이라는 말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북한헌법 3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다. 이때만 사람이 등장합니다. 헌법 전체에서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요. 이 북한의 주권은요, 누구에게 있느냐? 노동자, 농민, 군인 등 근로 인민에게 있다. 이때만 인민을 씁니다. 북한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인민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북한도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명목적이라 하더라도 기본권 주체를 말할 때는 공민이라고 합니다. 공민. 그래서 북한의 이 국적을 말할 때 공민권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헌법은 사람이 나오고 그다음에 인민이 나오고 일반적으로는 공민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을 북한헌법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중심이 된다 이런 표현들은요, 우리가 오해를 많이 받을 수도 있는 보통의 좋은 말이지만 우리가 이 북한의 헌법을 알게 되면 상당히 금기시할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국민혁명당 공약 제3조를 보면요, 목사님께서 반나치법을 본받아서 반주사법법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그게 국민혁명당 세 번째 공약사항입니다. 여러분, 근데 반주사법이 뭐냐 말이죠. 여러분 아시기가 어려울 것이에요. 저도 작년 6월경에 국민혁명당 공약을 보면서 정광훈 목사님께서 반주사법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이걸 얼마큼 정확하게 알고서 쓰시는 건지 제가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었습니다. 저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일은요, 그 반나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나치법이라는 명칭의 법률은 없어요. 없고 나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현행 독일 형법은요,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반나치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독일은 1998년도에 나치 하에서의 형사 불법 판결을 폐지하는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1998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자들은 통칭해서 반나치법을 말할 때에는 형법 조항과 그 다음에 98년에 만들어진 이 형사 판결을 폐지하는 법률을 통칭해서 반나치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전강우 목사님께서 일찍이 반주사파법을 만드신다고 하는 것은 주사파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일정한 법령을 통해서 처단해야 될 것이다. 그 뜻을 통칭해서 반주사파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염두에 두시는 반주사파법은 단일 명칭의 법명이 아니에요. 그런 태도들을 우리가 처단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더욱더 공고히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반주사파법을 언급하고 계신 것이고 국민혁명당 공약 3조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독일의 예를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다 아실 텐데 홀로코스트라는 영화도 보셨을 텐데 홀로코스트는 원래가 대량 학살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1960년 이후에는 대량 학살이라는 개념 대신에 유태인에 대한 대량 학살을 보통 우리가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태인의 대량 학살은요, 유태인이 600만이 죽었고 소수민족까지 하면 1천만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한 것인데 그 학살은요, 히틀러 혼자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독일 교회와 내무부가 유태인들의 출생 기록을 제공했습니다. 우체국은요, 시민권 박탈 명령을 배달하기도 했고 재무부는 유태인의 재산을 몰수하기도 했습니다. 독일 기업은 유태인의 노동자를 해고하기도 했습니다. 대학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유태인 지원자들을 거부하고 유태인 재학생들에게 학위를 주지 않았고 유태인 교수를 해고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과거 나치가 유태인을 학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강제 추방 등등의 탄압을 한 것은요, 히틀러 혼자 작품이 아니라 독일 전체가 거하게 협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히 독일 교회가 거기에 찬성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퍼에 의해서 독일 교회를 질타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나왔던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지금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이유고 반성하라는 이유는 히틀러 혼자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독일 전체가 거기에 관여했던 것이고, 가장 부끄러운 것은 독일 교회가 그 일에 깊게 관여가 돼 있었기 때문에 철저한 반성과 회개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독일은요, 전후에 독일 형법 86조, 86조의 등등을 통해서 나치 정권을 본받는 것을 처벌하고 있는데,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86조를 보면 독일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으로 판단이 난 조직에 선전수단을 뭐 배포한다, 처벌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우리를 비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통진당 해산을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했는데 지금도 통진당의 잔재들이 남아있어가지고 다른 형태로 계속 이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확대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불순문자들을 내버려둬서는 안 될 것이다. 독일은 현재 86조에서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추가된 점은요, 위헌적 단체의 상징을 반포하거나 제조 보관, 이런 겁니다. 나치의 상징인 하겐 크로이스, 여러분 갈고리 십자가죠. 여러분 잘 보세요. 독일의 그 영화에 보면 여기 나치들이 행한 여기 마크 있지 않습니까? 갈고리 십자가인데 잘 보시면요, 십자가를 꺾은 겁니다. 십자가 끝부분을 딱 꺾어버렸단 말이죠. 그게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나치가 행한 것은 기독교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꺾겠다는 의미가 그 상징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하겐 크로이스라고 하는 그 문양은 십자가를 끝부분을 다 꺾은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하겐 크로이스를 다시 단대든지, 나치의 독수리 문장을 쓴다든지, 나치의 친위대 휘장 등을 다시 한다든지, 또 히틀러의 한쪽 팔을 높이 들고 구령을 하는 나치식 인사법, 나치 군복 이런 것들을 입고 다니면요, 법에서 처벌하는 것이 독일 형법 86조 A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017년 중국인 남성 두 명이요, 이와 같은 이적단체의 그 상징을 사용해서 하일 히틀러 경례를 했단 말이죠. 독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럴 경우에 500유로의 보석금을 하고, 여행객이기 때문에 풀려나긴 했지만 독일은 분명히 거기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또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좀 줄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치 하에서 이루어진 형사 불법 판결을 폐지하는 법률을 만들어서, 근데 지금 나치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독일이 했습니다. 그것은요, 98년이기 때문에 매우 늦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닌 것이죠. 독일 형법은 바로 만들어졌지만 나치 판결을 무효화시킨 것은 1998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우 어렵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저 전광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다음 주 2월 24일 날 국제학술대회를 엽니다. 그럴 경우에 독일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한국 교수 두 사람이 발표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독일의 나치를 처벌하는 형사조항, 형법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발표하는 것이고, 또 한 교수는 폐지법률의 문제점을 우리 한국 교수가 발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 될 것이고, 국민혁명당이 제일 먼저 반주사파에 대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좀 확신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통탄할 일이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자행한 가장 나쁜 통탄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20대 국회입니다. 2019년에요, 민주당은 제주 4.3 사태에서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일괄 무효화시키는 법률을 국회에 낸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제주 4.3 사태에서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대략 한 3,000명 됩니다. 사형, 무기, 징역 15년, 8년, 7년 등 3,000명이 되는 수용자들을요,
일괄 무효화시키는 법률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2019년이니까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부하였던 법무부도 난색을 표했습니다. 어떻게 이걸 법률을 판결을 법률로 일괄 무효화시키느냐. 두 번째, 기재부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해서 그 법안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그럼 그와 같은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을까요? 바로 1998년 나치 시대의 형사 판결을 무효화시키는 법률을 독일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모델 삼아서 제주 4.3 사태 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다 무죄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전제가 전혀 틀린 것입니다. 히틀러가 행한 그 잘못된 범죄를 무효화시키는 것과 이승만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군법의 판결을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일괄 무효화시킨다. 이거는 바뀌어도 너무 바뀐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주 4.3을 말씀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다만 제주 4.3에 대해서는 당시에 남로당 제주도당이 중심으로 일으킨 군사 반란이라는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아홉 사람 모두가 일관된 의견으로 제시한 바가 있고요. 제주 4.3 사태는 얼마나 극렬했느냐. 6년 만에 진압됐습니다. 1948년 4월 3일 날 시작된 4.3 사태가 언제 만료됐느냐. 1953년, 54년 9월 달에 그 사태가 끝났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민중 봉기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아닌 것이죠. 이어서요. 통과가 안 됐습니다. 안 되니까 21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네들도 그 당시에 군법의 판결을 일괄 무효화시키는 것이 대단히 민망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시도는 하지 않고 철회를 하고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법무부 장관이 수용자 전원에 대해서 일괄 재심 및 직권 재심을 해서 이걸 무효화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11월 30일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박범계가 대검에다가 지금 그 4.3에 남아있는 수용자 2,500명에 대해서 일괄 또는 직권 재심을 청구하라라고 이미 지시했습니다. 국민들은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단 말이죠. 일괄과 직권 재심이란 말은 20대 국회에서 법률을 일괄 무효화시키는 방법이 본인들도 민망하기 때문에 형식과 방법을 바꾼 것입니다. 따라서 곧 일괄 박범계에 의해서 일괄 재심과 직권 재심에 의해서 2,500명이 다 무죄로 만들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요, 몇 년 전에 2018년인가 19년도에는요 살아있는 생존 수용자가 있었습니다. 즉 4.3 사태 때 사형, 무기, 15년, 7년, 8년 받은 지금도 살아있는 생존 수용자가 있었습니다. 18명이 재심을 청구했는데 제주지방법원 판사들은 그 재심을 인정합니다. 설명 안 하겠습니다. 거기서 이겼기 때문에 18명이요 53억 4천의 형사보상금을 받아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다시금 국가배상을 110억 소송을 다시 또 청구하고 있습니다. 16명이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 재판은 현재 제주지방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요. 당시에 사망한 10명이 다시 수용자인데 사망했어요. 누가 청구했겠죠? 10명의 아들, 딸들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재심은 법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에 진행 중인데 제가 더 이상 혈압이 올라서 그 문제를 제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바로 이 문제를 근본부터 돌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나치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원상 회복을 하는 것은 정의의 회복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정부인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남로당 세력에 대해서 군법회의가 사형, 무기, 징역 이를 다 선고했는데 그 자체를 불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5.18과 관련된 법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명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 간단하게 줄여서 읽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법이 하나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법. 또 하나는 5.18 보상법입니다.
그거는 약칭으로 썼기 때문에 여러분 쳐보시면 그 법을 바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5.18에 관련된 법이 두 개예요. 보상법과 민주화운동법인데 이 문재인 정권은요 똑같습니다. 20대 국회에서 5.18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그럴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요 20대 국회에서 냈습니다. 그러나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주 4.3과 똑같이 통과가 안 된 것이에요. 그랬을 때 많은 학자들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예컨대 5.18의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일관해서 무조건 신문, 잡지, 방송, 전시물, 공연, 토론, 간담을 통해서 일체 비방하지 말라라는 법조문을 둔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것이고 학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라는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20대 때는 자기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됐는데 그 법안은요 21대 때 통과됐습니다. 통과돼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서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목사님의 발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지 안 하는지 또 안 했다 하더라도 또 고발하고 하는 이런 인간들이 또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법안이 현재 통과됐습니다. 20대 때는 안 됐는데 21대 됐단 말이죠. 제주 4.3에 관한 문제도 전체를 무효화시키는 법안은 통과가 안 됐지만 똑같은 내용이 똑같은 일괄재심과 직권재심을 통해서 전체를 무효화시키겠다 이런 것은 현재 통과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계속 목 놓아서 주사파 이거 척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요 바로 주사파는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헌법에 적대적인 사상인 것이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또 목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사파 세력은 공산주의 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물론 사상인 것이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목 놓아 부르짖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혁명당이 주체가 돼서 반주사파법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교회를 적대시하는 이러한 사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